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바다의 향기가 가득 머금고 있는 이곳은 송정해수욕장인데 제가 온 이유 부산의 셀럽 강아지들과 함께 반려동물 육성 산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친화도시 부산 프로젝트 캐페란 세상 드디어 첫 번째 셀럽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에서 서핑샵을 운영하고 있는 신태준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강아지는 이제 저랑 같이 서핑하는 알레라고 합니다. 리트리버 8살 암컷입니다. 공주님이네. 8살이면 이제 아줌마. 살아날 아줌마. 아줌마랑 같이 서핑합니다. 언제부터 이 서핑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니요, 태어난 건 바로 아니고 6개월 때 다른 분이 키우시던 거 제가 파양된 걸 제가 받아왔어요. 서핑샵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놀게 되면서 서핑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이제 부산에서 이제 반려인으로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었나요? 보통 게 소형견, 중형견 아니고 대형견 따로는 아니거든요. 반려견이 같이 견주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없어요, 부산시에는. 막상이 달래랑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많이 없어요. 저희가 그냥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보통 뭐 집에서 키우시거나 공원 있더라도 사람들이 또 있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산책하게 되는 그런 거. 달래랑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이 좀 있을 거잖아요. 에피소드라기보다 제일 큰 부분이에요, 저한테는. 항상 저를 보고 웃어준다는 거. 날 보고 누군가 웃어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웃어드릴게요. 달래랑 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싶었는데 기회가 많이 안 되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 많이 해주고는 싶죠. 오늘 저희만 믿고 오시면 됩니다. 달래야! 가자! 달래라! 가자! 여기는 맛있는 향기가 포커스에 자극하고 있는 수제 간식집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네쿡 대표 최진아라고 합니다. 같이 있는 우리 반려견 이름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강아지는 마루고요. 올해 7살 아들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마루를 함께 만나게 된 건지 계기가? 동생의 추천으로 유기견을 한번 입양해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눈물 자국이 너무 심해서 이제 팬더인 줄 알았어요. 피부병도 너무 심했고 음식도 잘 섭취를 못하고 애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위해서 이제 음식 만들어 먹이고 간식 만들어 먹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1년을 지냈는데 1년 동안 만들어 먹이고 주변에 나눠주고 하던 그 간식을 가지고 가게를 창업하게 됐어요. 일반 간식과 수제 간식에 좀 차이가 있다면요? 제일 큰 차이점은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염분을 다 제거를 했어요. 시중에 파는 일반 간식들은 이제 고기 맛을 강조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올리고당이라든가 소금 같은 것들로 인한 당분과 염분을 넣어서 맛을 좀 좋게 해요. 이제 그렇게 많이 파는 데 비해서 저희는 그게 다 빠진 상태죠. 방부제가 없고 아무런 색소도 넣지 않고 인공적인 거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귓병이나 피부병, 눈물 같은 것들을 잡아주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달래 아버지, 먹고 싶은 거 골라보세요. 꺼내주세요, 아버지. 괜찮은 거. 달래를 위한 특별 간식으로 오늘 가순살 치킨을 준비했거든요. 지금 하나 갖다 드릴게요. 침을 침. 자, 달래 아버지, 우리 또 다른 곳 가야 돼요. 네. 예, 준비되셨어요? 괜찮죠? 네, 달래야, 준비됐니? 또 다음 곳 가야지. 고! 정말 개 편한 세상입니다. 예, 개들이 보세요. 정말 자유롭게 자기들 쉬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추가 놀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큰 반려동물 친화적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래 아버지, 약간 살짝 솔깃 하셨는데. 전 더 커요. 그 앞에 바닷가가 이게 놀이터죠. 전 더 커요. 네. 더욱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시잖아요. 회사 소개 한번 해주세요. 파크는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용품, 반려동물 동반 캠핑도 엄청 많은데 그때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로 어떤 용품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배변봉투가 있습니다. 달리 아버지도 배변봉투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들고 다니죠. 지하실 산통을 제가 치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예. 네. 배변봉투는 이거는 패티께 그냥 필수죠. 근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거 소개하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물에 녹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변기에 버려서 물만 내려주면 완전히 처리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은 이 소재를 원래가 있는 소재인데 이 소재를 이제 단추? 이 반려인들이 확실히 자기 자식을 다루는 스킬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소재가 물에 녹는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 물에 100% 생분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배변봉투에 끌어와서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대박 상품이 있을 줄이야. 그래서 알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셔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네, 저도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행착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 엄청 많았죠. 강용욱 씨는 반려동물 건강 상태를 위해서 뭐 똥을 찍어서 먹었다, 뭐 몇백 번을 먹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똥을 몇백 개를 주워본 것 같습니다. 똥을. 왜냐면 견종이 다 다르잖아요. 예.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중간 사이즈 아이도 있기 때문에 두께를 잡기 위해서 실험을 많이 했어요. 공원 나가서 응아를 하는 강아지가 있으면 잠시만 제가 치울게요 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 보면 지나가시는 반려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브라이. 두께가 잡히고 양산화가 돼서 저희가 와디즈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1400% 정도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부산에 있는 반려인들이 반려견들과 함께 편하게 사는 그날까지 개편한 세상은 계속됩니다. 반려견 친화도시 부산 프로젝트 개편한 세상. 고맙습니다. 안녕.